내로라 하는 수영 스타들이 오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경영 경기를 앞두고 몸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세계 수영 선수권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여자 200m 개인 혼영에서 금메달을 딴 김서영 선수가 남부대 주경기장에서 물감을 익힙니다. 김 선수는 적응 훈련 첫날 무리하지 않고 차분히 물살을 가르며 컨디션을 점검했습니다. 개인 혼영 200m에서 2분 8초대의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김 선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기록 단축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합에 필요한 스피드 훈련을 마지막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훈련이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서영 선수 이외에도 세계적인 수영 스타들이 남부대 메인풀에서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일찍 선수촌에 입촌한 차이나 특급 순양 선수는 자신의 주력 종목인 400m에서 4연패를 기록하기 위해 코치진과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14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미국의 KT 레드키 선수가 무안공항을 통해 광주에 입성했습니다. What is your goal this world tournament? To have a great time and represent Team USA well. Yeah. How many gold medal will you get? Yeah. How many gold medal? We'll see. 또 지난 대회 7관왕을 차지하며 수영 황제 펠프스의 후계자로 주목받고 있는 카일랩 드레셀 선수도 적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수영 선수권 대회 열려서 이제 너무 좋고요. 세계적인 선수 순양 선수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을 이렇게 광주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기대됩니다. 수영 대회에서 가장 많은 42개의 금메달이 걸린 경영 종목. 선수들은 오는 21일부터 물속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진검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